호스와코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에 옆에 와 그 대형 카우스 뭐냐고 했는데 제가 봐도 좀 대형처럼 나왔습니다만 소형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옆에 서 있으니까 엄청 큰 애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냥 소형입니다. 그 전에 오늘의 택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죠? 이만하게 이따시만하게 왔는데 큰맘 먹고 와이프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내가 너 와이프 가방까지 뭐 샀는지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거니까 한번 보시죠. 따란 따란 지퍼백입니다. 지퍼백. 아 지퍼백은 아니고요. 말이 헛나왔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지? 기저귀 가방처럼 예, 안에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어디 다닐 때 이렇게 들라고 구매했습니다. 유튜버 스니커 셰프 믹셈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거 정말 잘 구해줍니다. 저한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안에 보면 이런 게 뭐 들어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 와 이게 진짜 생각보다 빨간색이 굉장히 강렬하면서 예쁘네요. 슈프한 저는 궁금했던 게 뒤에 림이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림 써있습니다. 그래서 슈프림 가방, 요 슈프림 가방을 구매했고 요건 안에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예쁘죠? 그리고 어디다 쓸지 모르지만 지퍼락, 예, 지퍼락 슈프림 지퍼락도 구매하는 김에 예, 4개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어딘가 두면은 쓸모가 있겠죠? 스니커 셰프 믹셈 고마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신발은요 무신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무신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발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늠날이 좋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기도 해요. 알런 아이버슨입니다. 바로 알런 아이버슨 제품이고요. 퀘스천 미드 제품입니다. 퀘스천 미드 제품이에요. 사실 힙합의 90년대 전성기에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힙합 바지를 신고 여기 거의 고튜 바로 밑에까지 내려오는 큰 티셔츠 막 에코라든지 뭐 이런 제품을 입고 하얀색 그 짧은 양말에 요 제품을 신는 게 그 당시에 겐즈였어요. 그런데 지금 또 반바지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사실 반바지에 여러분 어울리는 신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발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덩크라든지 퓨리라든지 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반바지에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조던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복에서는 요 퀘스천 제품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아주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의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신 영상이 바로 요 스토어에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나이스킥스라는 스토어인데요. 나이스킥스와 리복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요 제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박스 위에는 알런 아이버슨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열면 속지가 들어가. 저도 지금 처음 여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로는 이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굉장히 갖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나이스킥스와 리복의 콜라보레이션 퀘스천 제품입니다. 자, 일단 첫 인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 사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알런 아이버슨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 아 이런 거는 왓썸드바님이랑 좀 해야 되는데 그 알런 아이버슨의 아이코닉한 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나이스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토어라기보다는 스니커 웹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 모델과 스니커 웹진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여러분 쉽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이름은 프랭크 쿠커고요. 요 디자이너가 낚시를 평소에 알런 아이버슨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에 들어가는 여러 모티브들 이 신발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바로 오른쪽 발인데요. 오른쪽 발 뒤에 보시면은 요 네모난 말 박스가 있죠. 대화풍선. 저 대화풍선이 바로 나이스킥스의 네, 로고입니다. 굉장히 요것 때문에 굉장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쪽에는 네, 3이라고 되어 있죠. 3이 뭘까? 바로 그렇습니다. 알런 아이버슨의 등번호는 바로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이 신발의 거의 모든 것이 설명되는 예, 너무나 예쁘죠. 색배합도 너무 좋고 이쪽에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스웨이드 재질로 가피가 되어 있고요. 여기엔 아쿠아 블루 컬러, 그레이 컬러와 베이지 톤, 그다음에 여기 퍼플색과 레드로 예,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롭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끈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 끈과 검정색 끈이 들어가 있는데 흰색 끈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들이 닷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낚시를 컨셉으로 했다는 게 이쪽 재질이랑 이쪽 재질이 뭔가 낚시할 때 그 낚시 의자라든지 아웃도어 텐트라든지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요. 후면에는 가죽 그리고 여기엔 퀘스천 로고가 리봉 로고와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육각형이 바로 여러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헥살라이트 제품이고요. 누구나 퀘스천을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지만 요 컬렉션은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솔이 고강도 마모 방지 아웃솔로 되어 있어서 밑창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요런 제품이 이제 반바지에 신으면 아주 딱하니 예쁘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이 미들솔에 송송송송 이렇게 뿌려진 네 요것들은 좀 어두울 때 더 빛이 난다. 야광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리벅이랑 나이스킥스 네 보시면은 리벅과 나이스킥스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 인솔도 혹시 야광은 아니네요. 이 인솔에 보면은 여기 매기의 그림이 있고요. 매기의 그림이 있고 여기에 제임스 리버라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된 곳이 제임스 리버라고 리치먼드 근처에 있는 강이에요. 요 강에서 메기가 좀 잡히나 본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알런 아이버슨이 요 강에서 메기 낚시를 좀 즐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솔까지도 굉장히 예쁘게 네, 예쁘게 디자인이 돼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착샷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일단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발볼 걱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맞고요. 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두툼하다. 끈은 약간 양쪽 다른 끈을 껴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흰색 끈이 더 예쁩니다. 흰색 우동끈이 더 예쁘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모양새. 와, 이게 예술이죠, 이거. 요런 거에 우리 매니아들은 또 울고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루엣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신발인 것 같고 오히려 긴 바지보다는 반바지에 더 어울리는 신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다! 때는 달리세요. 요 제품 189,000원 제품이고요. 지금 무신사랑 리복 공홈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소량으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매니아분들이 사실 이 사실을 모르세요. 그래서 아마 무신사에 들어가시면은 사이즈가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신발 어떤 거 신을까 고민하실 때 남들과는 조금 다르되 약간 역사와 정통 있는 스토리 있는 그런 콜라보 신발 조금 아웃도어 느낌 나는 그런 신발 착화감 편안한 신발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좀 추천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